예, 안녕하세요. 최승재 의원입니다. 오늘 인천에서 새롭게 출마하시는 우리 분 출마에 관련된 기자회견이 있겠습니다.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인천 서구을 주민 여러분, 인천 서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예비후보 염광호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 그리고 생계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최승재 의원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당에 대한 무한한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국민의힘은 건국, 산업화, 민주화를 상징하는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 전 대통령님의 정신을 잇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신을 최선을 다해 잇고 미래 남북통일과 초인류 국가를 건설하는데 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새롭게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는 이는 새로운 국민적 열망을 담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저를 공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정신과 목적의식을 재정립하길 희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전례 없이 우리 존재를 위협하는 네 가지 위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생계의 어려움과 불행감, 이것을 통한 청년 세대의 저출산 그리고 노령화, 북핵 위기 및 북중러에 이미 시작됐거나 잠재적인 도발과 전쟁의 위협, 마지막으로 무한 경쟁을 통해 싸고 질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처럼 운영되지 않는 현 국회 정치 서비스 체제입니다. 우린 대한민국의 국회 리더십을 새롭게 재탄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민주주의 구현에 있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특별한 리더십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확인할 수 있는 재헌국회 첫 의사 발언에는 전 국회의원들이 종교는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로부터 76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자유라는 국가의 최상위 이념을 다시금 튼튼히 하고 그 위에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 국가의 재무 건전성을 새로이 하는 한편 유례가 없는 한미 핵협의그룹 창설을 통해 국가의 가장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재정비하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동료 시민 여러분, 저는 2024년 신년사에서 출마 의사를 밝히며 다음에 네 가지 정치적 사명을 가족, 지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마약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밀수되고 있는 마약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의료진들에 의해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마약류 의약품을 더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국회에 들어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의료진이라 할지라도 강력하게 처벌하고 국가 내부에서부터 마약 유통을 근절해 갈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출산장려금 1억 현금 지급입니다.
이제는 출산이 남녀가 결혼하면 가정 내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출산을 하나의 직업적 영역으로 보고 국가가 정부 예산을 역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과감하고 날카롭게 집행해야 합니다. 출산 장려금 1억 현금 지급은 불가능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닙니다. 2023년 저출산 대응 예산은 약 50조 원이었습니다. 2022년 총 출생아 수는 약 25만 명이었습니다. 이 25만 명에게 1억씩 지급을 해도 25조가 남습니다. 그리고 1억을 일시불로 가정에 지급했을 때 부동산 투자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정부 예산을 가정에서 온전히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게 출산 양육 연금 공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매달 약 500만 원을 출산 양육을 위해 연금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혜택은 미혼모, 미혼부 모두에게 적용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동성애입니다. 동성애 옹호 및 동성결혼 합법 사전 정지를 위한 입법 시도가 있습니다. 이전엔 차별금지법이었으며 현재는 평등법으로 불리는 이 법의 입법 시도를 저지하여 대한민국의 건전하고 아름다운 결혼 및 가정 문화를 지키겠습니다. 네 번째, 위대한 대한민국, 강한 대한민국입니다. 114년 전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평화론이란 책을 저술하셨습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동양평화를 구축하는 방법은 쉽게 말해 지금의 유럽연합 같은 아시아연합을 결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공동의 군대와 공동의 화폐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 추진해야 할 가장 시급한 외교 안보 정책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아시아 오세아니아 연합을 빠르게 결성하여 대만을 가장 첫 번째로 합류시키는 등의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인천 서구을 주민 여러분, 저는 주민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기 위해 인천 서구을에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 인천 남동구로 이사를 와 인천에서 초중고를 모두 졸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희 아버지, 어머니께서 두 분 모두 각기 다른 사업을 하셨는데 두 분 모두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셔서 아파트, 상가 건물, 소유 공장을 모두 빼앗기고 그곳에서 할 수 없이 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온 곳이 바로 이 인천 서구을 지역이었습니다. 제게 인천 서구을은 위로의 지역, 치료의 지역, 희망의 지역, 안식의 지역이었습니다. 저는 당시 군 생활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업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안간 힘을 쓰셨고 어머니는 여러 고깃집들을 전전하시며 불판을 닦으셨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또한 빚을 갚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께서 빚 갚을 돈이 없으셨습니다. 그때 정모모님께서 3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인천 서구을 주민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루는 집에 쌀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박모모님께서 저희 집에 쌀을 들여다 주셨습니다. 인천 서구을 주민이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이 이제는 많이 일어나 경제적, 심리적으로 안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모두 인천 서구을 주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저희 가정에 내밀어주신 따뜻한 손, 이제 제가 다시 인천 서구을 주민분들께 내밀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인천 서구을 주민분들께
제가 생각하고 있는 도시의 발전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오직 인천 서구를 미국의 뉴욕과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송도에서 시작된 뉴욕 맨해튼과 같은 세련된 도시 개발은 인천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에 박차를 가해 좀 더 정교하고 파워풀한 면을 곁들이겠습니다. 뉴욕 하면 떠오르는 것은 월스트리트,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 스퀘어, 브로드웨이, 프랭크 시나트라의 뉴욕 뉴욕 노래 등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들을 하나하나 인천 서구을에 도입할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바로 뉴욕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중심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수도 워싱턴보다 뉴욕이 더 유명합니다. 저는 인천 서구을을 서울보다 더 유명한 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우리 인천 서구을 지역의 발전 테마이자 4개년 개발의 정체성과 목표가 될 것입니다. 둘째, 저희 지역구 내 청라 3동에는 이미 청라 스타필드라는 이름의 복합 돔 야구장 쇼핑몰 그리고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가 들어서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는 영화 드라마 촬영 스튜디오 외에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체험 공간, 수중 촬영 스튜디오, 컴퓨터 그래픽 CG 촬영 스튜디오 등으로 꾸며집니다. 저는 이 공사가 완공 예정 기일까지 안전하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곳을 연결하는 교통망이 잘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저는 청라 3동부터 검단 신도시까지를 벨트화하여 이곳에서 대한민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전에 영화제 및 파티를 열겠습니다. 그리고 시상식의 주간방송사를 KBS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상식을 단순한 시상식이 아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및 영국 아카데미 시상식과 연계하여 문화 안보 차원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2023년 홍콩 국제영화제 초청으로 홍콩에 다녀왔고 2022년에는 부산국제영화제 초청으로 부산을 다녀왔습니다. 영화제에 참석하면서 저는 굉장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재 문화 패권 전쟁이 영화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결 구도는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연합 전선이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중국도 그렇고 무슬림 국가 말레이시아, 이란 등 거의 모든 아시아 국가에서는 영화가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검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억눌린 영화 연출의 욕구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산국제영화제와 연계하여 대한민국 아카데미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을 축복하며 공식 출마 선언을 마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